와, 맛있겠다. 햄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너무 맛있다. 살라미. 광화문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직진하시면 돼요. 아, 오늘 날씨 되게 좋네요. 어제 비 와서. 안녕하세요. 소울맛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당은 부대찌개집입니다. 광화문에 있고요. 처음에 갔을 땐 쇼츠로 만들려고 갔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서 제대로 촬영하려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의정부에도 살고 평택에도 살았어서 웬만큼 유명한 부대찌개집은 다 가봤는데 지금 가는 이 부대찌개집 장난 없습니다.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햄 종류도 다양하고 퀄리티도 훌륭한 데다 사골 육수 국물까지. 그럼 오늘의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직진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여기 왼쪽에 광화문 부대찌개가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깔끔 그 자체입니다. 2인 테이블, 4인 테이블 골고루 갖춰져 있었고요. 그 안쪽으로는요. 여기서 먹다가 자도 될 것 같은데요. 먹다가 자도 될 정도로 편안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습니다. 사장님, 코텐 부탁드릴게요. 부대찌개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와, 반찬도 되게 정갈하네요. 처음 가서 놀랐던 건 밑반찬이었는데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와, 백반집도 아니고 반찬이 여섯 개가 깔립니다. 그렇다고 대충 구색만 맞춘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맛있었어요. 정말 놀랐던 건 재료들이 모두 신선했다는 거. 그날그날 아침마다 모두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반찬 종류도 매일매일 바뀌고요. 반찬 구성이랑 맛이 정말 잘하는 백반집 못지않습니다. 특히 단호박 샐러드랑 오이 무침이랑 마늘쪽 멸치볶음은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충권인데요. 당연히 기성품이지만 이런 거 하나 나오는 집이 전 그렇게 좋더라고요. 밥 먹고 후식 느낌? 아니면 밥 먹으면서 과자 먹는 느낌? 3번 가서 먹었는데 3번 모두 반찬들 다 달랐고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해주세요. 비주얼 이쁘죠? 정갈하고 정돈된 느낌입니다. 좋네요. 어차피 섞이면 그 맛이 그 맛이지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으니까요. 햄 소세지 말고도 들어가는 재료가 엄청 많습니다. 전 스팸 하나 알고 나머진 다 햄이랑 소세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사각 촘트햄, 채썬 촘트햄, 저염 비엔나 소세지, 스팸, 살라미, 베이컨, 하니큐어. 너무 어렵다. 아니, 부대찌개에 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몰랐어요, 진짜. 전 스팸이랑 비엔나 소세지랑 살라미 그리고 베이컨 외엔 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 외에도 두부, 베이크드 빈, 민치, 볶음김치, 치즈가 들어갑니다. 아, 쑥갓이랑 팽이버섯도요. 이게 2인분인데요. 웬만큼 양 많으신 분 아니면 무조건 남깁니다. 양이 많습니다. 적당히 끓잖아요. 그럼 양념이랑 볶음김치 그리고 민치를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살살 풀어주세요. 그리고 국물을 이렇게 이렇게 잘 뿌려서 섞어주시고요. 여기서 몇 분 더 끓이다가 드시면 돼요. 아직은 햄의 진한 맛보다는 사골 육수와 볶음김치 다대기 맛이 주입니다. 깔끔하죠, 아직은? 햄이랑 소세지의 진한 맛은 조금 있다가 올라올 거예요. 맛은 뭐 지금도 훌륭하죠. 아, 맵지 않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깔끔하네요. 아, 진짜 맛있다. 아이고, 햄이랑 소세지 건져 먹는 것도 일이네요. 한가득이에요. 참고로 2인분이고요. 와, 이 집 잘하네요. 햄이랑 소세지가 당연히 기성품이겠지만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엄청 신선했어요. 햄도 써는 내공이 있나요? 식감도 정말 좋았고요. 쫄깃하고 부드럽고 뭐 햄 특유의 식감 아시죠? 그 식감이 극대화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보셨듯이 햄 종류가 7가지나 돼서 골라먹는 재미도 있고요. 저는 뭐 스팸을 제일 좋아하지만 다른 햄들도 뭔가 퀄리티가 달랐어요. 뭐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풍미 있죠, 풍미. 여쭤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나가도 퀄리티 좋은 제품만 쓰신다고 합니다. 재료도 양도 맛도 다릅니다, 분명. 그런데 가격은 다른 집들과 비슷하거나 싸고요. 음식 맛도 가격도 재료도 모두 정직한 집입니다. 베이컨도 들어있었는데요. 제가 자주 먹던 의정부나 평택 쪽에선 베이컨 없었는데 비싸서 안 넣은 건가? 아님 제가 가는 가게만 안 넣었을 수도 있죠. 어묵도 먹고 꼬마만두도 먹고 두부도 먹다 보면 밥 안 드셔도 이미 배부르실 거예요. 저 양이 많은데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작자작 할 때쯤 국물 한번 맛보세요. 국물 진짜 맛있다. 아,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와, 미쳤다. 저 국물 안 먹어요, 원래. 적당히 졸으면 바로 옆에 육수 있거든요.
없으면 달라고 그러시면 돼요. 육수 더 넣으신 다음에 끓자마자 바로 라면 사리 넣으세요. 그리고 드시면 됩니다. 전 부대찌개 먹을 때 사리는 나중에 넣어 먹는데요. 이유는 계속 끓이면 햄이랑 소세지에서 육즙이 나오거든요. 그때 라면 사리를 넣어야 라면 면발에 진한 부대찌개 국물이 제대로 배입니다. 그래야 찐을 맛볼 수 있어요. 저는 약간 꼬들꼬들하게 먹는 편이에요. 편집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내일 점심 무조건 부대찌개. 부대찌개 드실 때 국 누린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라면 사리랑 맥주. 저만 그런가요? 맥주 한잔 해야죠. 맥주 한잔 시원하게 마시고 부대찌개 국물 한 숟갈 먹으면 하루의 시름이 바로 사라집니다. 밥 먹어야죠 이제. 이렇게 살살 말아서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단 한 가지 아쉬움이라면 밥이 공깃밥이라는 거. 대접에 퍼주시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부대찌개 퍼서 이렇게 말아서 먹기 좋잖아요. 그거 말고는 부대찌개는 물론 밑반찬까지 완벽했습니다. 퍼펙트. 아 여긴 대접이 없잖아요.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먹으면 되죠. 부대찌개 드시고 싶으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라서가 아니라 이 집 정말 맛있습니다. 미쳤습니다. 후회 없으실 겁니다. 야, 여기는 광화문역 6번 출구고요. 나오셔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뾰약뾰시해. 와. 식사 될까요? 네. 됐습니다. 너무 콩국수. 어떻게 드려요? 이 집 가져 앉아 그렇게 맛있대요. 이건 토달볶음. 여러분 있잖아요. 별로일 것 같지만 맛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는데? 안 치는 사람도 없더라? 안 쳐? 어? 너 안 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요.